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효라입니다. PM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현재 어떤 불편한 증상을 겪고 계셔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마 찾아보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PM을 섭취한 지만 2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식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소비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걸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저와 또제 가족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을 아마 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작게든 크게든 조금씩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안타까운 일은 일주일 드셔보시고 또한달 드셔보시고 좋다, 좋지 않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거 먹으면 큰일 난대. 의사 선생님 이거 먹지 말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원에서 처방되어지는 약만 나는 먹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데 PM을 보여드렸더니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왜 큰일 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었고요. PM이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큰일 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이라든지 미네랄이 절대적인 영양소죠.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오히려 도움되는 성분들이잖아요. 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당뇨병 말고도 또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치료가 끝나서 이제 관리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기에서 사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의사분들의 소견이 정말 달라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 종류는 절대 먹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비타민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유방암이 호르몬 관련이다 보니까 호르몬 관련 식품은 제재를 조금씩은 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PM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똑같은 공부를 하시고 똑같은 병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더라도 이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은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 때문에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타다가 드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드시면서도 이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내 몸이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 수치들을 정상화하는 약물이잖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평생 드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그 증상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위에도 무리를 주고, 간에도 무리를 주고, 신장도 무리를 주다 보니까, 그것도 느끼다 보니까 끊으려는 노력들도 하세요. 합병증도 무섭고. 그런데, PM을 먹으면 약을 끊을 수 있다.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식생활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영양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건강한 나의 노후 건강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도 소비자분들 보면서 PM으로 좋아진 사례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적어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치가 달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위치가 같았는데, 이두 번째 그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경련의 수축에 마비에 정말 걷기도 힘든 상태여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고, 나름 좋은 병원에서 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만 예약이 되는 그런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병원비가 한 960에서 980 정도, 제가 한 열흘가량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디스크 수술은 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시술도 받아보고 수술도 받아보고 그런데 디스크 수술은 일단 그런 걸 하고 나면 그 특이적으로 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일단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증상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계속 아파요라고 했더니 조금 경과를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항생제, 진통제 말도 못하게 먹었어요. 집에 갈때 이만큼씩 지어줘요. 근데 3, 4개월이 지나도 그 통증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예약을 해서, 선생님, 제가 너무 이게 통증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수술하기 전이랑 똑같아요. 너무 아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짜증 섞인 어투로 그러셨어요. 원래 조여사는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그 디스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측만증 수술까지 해야지 완벽해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일단 항생제하고 진통제를 또한 달치를 지어주시면서 일단 이거 먹고 수술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러고 이제 진료가 끝이 났어요. 그 항생제를 한 4, 5개월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도 원래 안 좋은데 위장도 안 좋고 입맛도 없고 그때 저희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그 4살은 그죠. 많이 안아주고 육아가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이를 보는 일도 짜증스럽죠. 근데 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주변에서 이제 보더니 병원을 한번 바꿔보면 어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잘한다는 잠실의 병원을 찾아서 다시 진료를 받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진단을 받아요. 두 번째 수술은 꼭 수술을 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남고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 현재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진통제와 항생제를 몇달 동안 먹었는데 그죠? 염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척추 측만증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데 괜찮냐고. 그런데 측만증에 대해서는 수술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소견을 주셨어요. 아, 정말 그때 많이 속상했거든요. 많이 울고. 이게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계속 병원에 들어가서 열흘씩, 2주씩 수술하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몸에 계속 칼을 댄다는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막그 선생님 앞에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때도 수술비가 한 6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수술하는 날그 특이한 증상이 사라졌어요.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빨랐어요. 걸어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입원했던 것 같아요. 같은 수술인데, 여기는 퇴원하고 먹는 약도 전혀 다르게 주고 여긴 약도 안 지어줬어요. 그런데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 같은 병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진단을 할수 있는 게 개인의 의견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자신이 아는 만큼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죠,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일로 예를 들어 드린 건, 내가 알아야, 조금이라도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뼈와 관련된 질환은요,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완치되었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의 수술을 경험을 하면서도 알았고, 조그만 생활 습관 하나에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뼈질환이거든요.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번에도 관리가 안 되면 다음번에 올 때는 시멘트로 바르는 뭐 그런 수술이 있대요. 그거밖에 남지 않았으니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왔거든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거는 수술이 맞았고요. 그 이후로 뭐 심각한 통증은 일단 피했지만 바닥에서 앉는 거는 당연히 불가하고요. 아이를 앉는 거안 되고 무거운 거 드는 거안 되고 저한테는 그죠. 고통인 일상인 거죠.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1년 뒤에 PM을 만났고요. 지금은 2년 조금 넘게 PM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섭취를 하고 있죠. 현재에는 제가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들도 적어도 몇 시간 정도씩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힘든 통증을 느끼지는 못해요. 제가 살면서는 가장 제 허리 상태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수술을 하고 괜찮아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 허리의 통증은 20살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통증이 있어 왔고 많은 수술과 많은 시술이 있었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제가 아파왔던 통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 때문에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확연하게 느낀다라는 거고요. 제가 살면서 가장 현재의 허리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뭐 운동을 좀 겸하고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겠지만 하는 일이 또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 보니 엄마 손을 많이 타고 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도 있고요. 영양소가 전체적으로 채워지면서 저의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요. 또 제가 이 뼈 말고 또 소화기 문제를 또 타고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위장 상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뼈까지 같이 좋아지게 된 거죠. 우리 몸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보통 소비자분들께서는 우리 삼시세끼 먹는 걸로 영양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PM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PM을 식품이 아니라 좀 약으로 오인을 해서 빠르게 너무 빠른 효과, 기대를 갖고 계시고 먹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의 말을 무조건 듣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급할 때는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시고 다만 내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보충하던 시대는 끝났고요. PM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고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좀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흡수율이 좀 높으면서 영양소 균형은 잘 맞는 식품인 거죠.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진 않잖아요. 이제는 밥처럼 부족한 영양소를 꾸준히 채워주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여러 첨가물이나 방부제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진 합성 비타민을 꾸준히 장기전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내가 좀 희귀질환이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식품을 끊어야 되는 단계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영양소 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주변의 지인의 말이나 여기저기 카더라 통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지속적인 영양소 보충은 여러분의 미래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보충을 해줘야만 내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드신다면 건강을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PM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미글스 효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